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요? 아이고 머니나, 아이고 빨리 지나가야지. 건프로 이제 인천 홍보대사 되겠어요. 오늘의 좌표는 손옹기 다육식물입니다. 짠! 다 함께 가 보시죠. 빗길을 뚫고 달려가 촬영하고 온 다육식물 손옹기분. 어디 구석구석 다 함께 보시죠. 네이버 검색창에 다육식물 손옹기 검색하시면 블로그가 떠요. 가을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여기는 지금 손옹기 다육식물 카페예요. 가을에 이쁘게 물든 아이들 보시면 정말 반할 거예요. 분위기가 고즈넉한 발리 느낌도 살짝 나면서 대한민국 어느 식물 카페 정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글쎄 이 농장에 있는 모든 다육이 아이들이요 다 한몸이에요. 이렇게 군생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사장님께서 얼마나 친절히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는지 저도 오늘 밤 아이들 하나하나씩 생장점 자극합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다 제작하신 주문하신 옹기분? 이 옹기분의 매력에 푹 빠져있는 대표님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농장에 자주 방문해도 건프로 우리 구독자님들도 좋으시겠죠? 수많은 농장이 있는데요. 이 농장도 각각 특색이 다 있잖아요. 비닐하우스가 여러 동이 있었는데 대표님께서 카페에서 촬영을 하면서 이 아이 저 아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모든 아이들이 다 한몸이라는 게 건프로 입장에선 그저 부러울 따름이었어요. 너무 멋지죠? 카리스마 뿜뿜. 아 정말 구입하고 싶네요. 오늘 또 다육이 사갖고 들어가면 진짜 다육이 현관문에서 터질까봐 긴립적성 가격 못 물어보고 왔네요. 오늘 밤부터 매일 밤 생각날 것 같아요. 얼른 저도 2,000원짜리 다육이 가지고 생장점 자극시켜서 분지를 시작해야겠어요. 손옹기 다육식물 이 농장의 특징은요. 다육이들이 다 한몸 군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군생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대표님의 능력도 너무 멋지고 앞으로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뭔가 되게 든든한 다육이 박사님? 다육이 박사님 아니시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겸손하시는데 그 모습도 너무 여성스럽고 어떤 연예인? 여자 연예인이랑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이렇게 점잖으신데 뭔가 차분히 말씀하시는 게 정말 카리스마 있으면서 좋은 기억이에요. 좋은 느낌 많이 받고 왔어요. 손옹기 다육식물 방문해서 차도 드시고 이 다른 다육이들 구경도 많이 하시고 또 다육이 농장도 있거든요. 판매도 하시고 구경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상에 에보니아 이렇게 큰 대품 보셨어요? 이렇게 비가 오는 우중 다육농장 너무 낭만 가득한 날이었네요. 키워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댓글도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드리고 어디 가서 건프로 영상 보고 왔다고 하니까 서비스도 받았다고 하는 기쁜 소식도 들리고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함께 여러분들과 다육이 공부를 하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이 아이도 군생이야. 이렇게 한 몸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1,000원, 2,000원짜리 아이들 오늘 밤부터 도전합니다. 한몸 만들기. 다육이 채널 구독자님들, 다육식물 손 옮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다육이 농장 투어였고요. 조만간 2탄 다시 올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